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너희 보좌 앞으로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또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간직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어린아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어린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존재들이신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아이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이제 10년을 했지만 뭐 지금도 계속 연관해서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애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 애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좋긴 한데 심지어 저희 애들까지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제 삶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편했고요. 그래서 가끔은 아, 아기가 좀 늦게 태어났으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때 뭐 새벽 1시도 퇴근하고 12시도 퇴근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고 이제 몇 시간 안 자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가진 은사 중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잠에 들면 안 깨요. 아기가 막 울어도 안 깨요.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일어나요. 아기를 달래야 되기 때문에 몰라요. 아내가 밤에 아기가 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뭐 어떻게 뭐 달래겠습니까? 한 번은 그냥 옆방에다가 가둬놓은 적도 있고요. 그래도 계속 울어서 이불로 이렇게 덮어놓은 적도 있고.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많은 남자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예. 저만 그랬군요. 죽일 놈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이들이 꼭 유쾌한 존재만 아닙니다. 또 나이 들어서도 아이들이 내 삶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예요. 말썽피거나 공부 못하거나 혹은 삶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요. 불편한 존재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뭐 아닌 척하지만 다 해봤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뭐 이런 생각을 뭐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야기고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린이들이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게 좋은 이미지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상품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뭐 제3세계에 보게 되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서 이제 성매매로 넘기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부잣집에 돈 많은 집에 몸종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뭐 전쟁과 내전이 있는 곳에서는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소년병사라 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인신매매나 혹은 부모들로부터 사서 이 아이들을 이제 군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어린아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먹여서 환각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좀 잔인하게는 자기가 그 나왔던 그 부족에게 가서 자기 부모들을 직접 죽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몇 년 전에 그 월드컵 때 공인구를 만드는데 이 공인구가 막 2, 30만 원씩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이것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12시간, 15시간씩 하루 종일 일하고 2천원, 3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5세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이 바느질이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오히려 더 많이 고용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죠. 심지어는 뭐 우리 안에도 해당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자기의 욕구의 대리만족의 도구로 활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세대는 좀 이것이 많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심지어 대놓고 네가 커서 나 먹여 살려야 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다 성장한 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계속 등골 빼먹는 그런 자녀를 아예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주의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어린아이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에게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방비하게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가? 그들은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강한 어른 세대에 의하여 충분히 농락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때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 그 아래서 자라나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그 공업화로 인하여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던 사람들이 1년을 아무리 일을 해도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 얻어지는 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됐죠. 그런데 공장이나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수와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비율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임금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일했던 집이 엄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까지 나가는데 이걸로도 삶을 유지 못하니까 자녀들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걸 부담스러워한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민가에 아이들이 넘쳐났고요. 이때 고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불량 청소년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봤을 만한 소설 중에 올리브 트위스트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얼굴 표정들이 다들 안 읽으신 책은 못 봤어도 만화 영화는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빈민가에 있는 어린이들이 도적질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그때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버려진 그리고 돌봄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용당하는 이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공장에 한 켠을 마련하여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공장 한 켠을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주일학교라는 뜻이 영어로 Sunday School이잖아요. 그냥 그 주중에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주일날 다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unday School이에요. 주일학교를 분병 공부하는 게 이제 주일학교가 아니었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주중에는 일하던 아이들이 주말에 그리고 주일에만 따로 자기가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간식도 좀 주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그 레이크스가 죽을 때가 1811년이었는데 이때 그 영국에 등록돼 있던 주일학교 학생 수가 5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그 공장 빈민가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큰 그 몫을 감당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 그 영국 주일학교의 큰 몫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영국 주일학교가 미국 산업혁명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산업혁명 때에도 빈민가에 아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세워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주일학교는 영국과 좀 달라서 일반 공부는 좀 덜 시키고 성경 공부를 훨씬 더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일학교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십니다. 예, 다다음 주에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백화점 왕입니다. 이분이 했던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냐면 명동에 있는 YMCA를 이분이 세우셨어요. 건물을 그분이 지어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인데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이죠. 최신부 장관으로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주일학교를 사역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관을 수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또 DL 무디와 함께 또 주일학교 사역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러던 중 미국 주일학교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맞이하면서 당시 데코를 할 수 있는 게 꽃밖에 없어서 꽃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로 기억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일학교를 동일하게 시작을 하였죠. 원래 한국의 어린이 주일이 6월 둘째 주였는데 5월 첫째 주로 바뀐 게 1956년에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날이 5월달에 5월 5일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소파와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에 색동회를 만들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5월 5일로 바뀌었습니다. 5월 5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의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로 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여자 어린이날이 3월 3일이고 남자 어린이날이 5월 5일이래요. 그래서 이 5월 5일인데 근데 기분이 기분이 좀 이상해. 예. 일본만 이렇게 엮이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을 사랑하는데 근데 약간 기분이 이상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린이 주일을 만든 게 이유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자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우리가 장년이 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의 시작이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설교를 나눠 계속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될 즈음에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은 누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가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제자들은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이런 거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뒤에서 수근수근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에요.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 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여서 더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직접 대놓고 묻게 되어지죠. 성도님들이 추워 보이십니다. 네, 꺼주시죠. 네. 예, 박 집사님 제일 옆에 계시니까요. 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동일한 멘트를 해야겠죠. 오늘 저녁에 가서 로또를 사셔서 맞으면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위에서 공조로 온도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그런 예배당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누가 더 크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남자 어린아이일까요? 여자 어린아이일까요? 예.
성경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모릅니다. 성경이 쓰여 있는 이 헬라어는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독일어 배우신 분은 이게 각각 다르잖아요. 영어도 그게 뭐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어에는 이 남성형, 여성형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아니면 뭐냐면 중성인데 이건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건 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남자 어린아이인지 여자 어린아이인지 이걸 구분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낮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낮은 자가 어느 정도로 낮아야 되냐면 어린아이 같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낮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도 되는데 이 당시의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애들이 물건이에요. 하찮은. 이제 뒤에 이제 장애인도 나오고 작은 자, 소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 노동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어린이입니다. 이미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세질 않습니다. 12세 이상이 되어서만 사람 구실을 하게 되어지고 20세가 넘어가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얘는 이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이 물건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추구하는 방향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먹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일 수 있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좀 마음속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 여기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낮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아무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여서 우리가 쇠뇌가 됐어. 아,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기에 은혜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보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거짓 메시지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쓰레기야. 넌 벌레야. 죄인 중에 괴수야. 듣기 싫으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거룩한 존재, 이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내 존재 그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버러지예요. 벌레라고요. 예, 인상 쓰지 마세요. 예, 벌레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반대편 사람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좋은 타이틀로 나를 숨겨놨을지라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더러움들을. 예, 화장 지금 지워보세요. 예, 어떻게 다 바뀌는지.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 거짓됨, 죄인됨, 그러면서 내가 뭔가 괜찮은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목표를 삼고 거기서 달려가고 있지만 내 안에 내 자신 알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좋은 자리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거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죄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게 하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를 하찮게 버릴 수 있는 게 너희들의 존재야. 너희는 밥 한 끼에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야.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은 제자들은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들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죄인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벌레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되넣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어린아이처럼 소자, 작은 자처럼 쓸모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 나는 대우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위치에 못 올라갔으면 내 환경과 조건이 안 돼서 탓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이 시대의 교만함,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현상으로 나타난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비판과 기대예요.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정죄해요.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판단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기대입니다. 기대는 비판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가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내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대예요, 기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하면 나에겐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복 주십니까?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이만큼 잘 사는 나에게 주셔야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 같은 죄는 여기까지 왔어.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카운트해봐.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줄게. 하나님의 마음, 이 어린애의 마음은요. 내가 죄인된 마음, 쓸모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다는 이 본문과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게 나와요. 우리가 성경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 작은 자는 예전에 소자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키 작은 사람 이런 거 아니고 어린아이 아니고요. 쓸모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런 존재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게 되어지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 본문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배에 싣고 깊은 바다에 가서 목에 걸고 바다 속에 떨어뜨린다. 이거를 행할 바보는 없습니다. 연자 맷돌이요. 그럼 그 맷돌 정도가 아니에요. 손으로 돌리는 연자 맷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배에 싣고 깊은 바다로 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상상력 많이 발휘했잖아요. 제가 했던 놀라운 상상력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꿨던 꿈인데요. 제가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꿈에 나왔어요. 친구하고 축구 치고 놀다가 그 포크레인이 지나가는 길에 제 뚱뚱한 친구가 거기 가서 그 바퀴에 꽉 찔러가지고 지퍼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공에다가 바람 넣는 펌프를 가져와가지고 제 친구 입에다 꽂고 이렇게 막 펌펌펌 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빼는 이런 상상력.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상처를 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뭔가 그 앞에 보면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과 관련되는 거예요. 즉 받아들여주는 거죠.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해주는 거죠. 우리 본능적으로 그래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요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람에게는요 귀 안 기울여요.
그 애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실족하게 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연자맷돌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요즘 뭐 갑질이라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서울의 아파트에서 주차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것 때문에 그 경비원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이분이 100몇 회인가 붙이라고 그랬는데 안 붙였대요. 그 차 종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흐릿한 CCTV를 봐서 뭐 좋은 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 차에는 이거 붙이기 싫은 거죠.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까 경비원을 패가지고 죽였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여기 신동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하고 택배 아저씨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택배 아저씨는 60을 바라보는 눈을 제 육안으로 봐도 60은 돼 보였어요. 이 아저씨는 이제 50 뭐 초반 뭐 이쯤 됐습니다.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이 그 택배 아저씨하고 이 그 주민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주민이 이기겠죠. 근데 주민이 훨씬 나이가 많은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욕인 거예요. 계속 욕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제 듣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때리지는 않을까. 제가 걔 또 말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근데 뭐 겁쟁이라서 말리지 못했을 거고 119에 신고를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더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그 택배 아저씨는요. 그렇게 욕을 계속 먹는데 승진을 나는데 욕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욕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 교회 다니시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욕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 잘하긴 하죠. 저를 비롯해서. 욕을 잘하는데 욕을 10분 동안 계속 얻어먹는데도 한마디도 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 사람아 욕 좀 하지 말게. 이 사람아 욕 좀 하지 말게. 계속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분이 택배 아저씨니까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보다 조금만 높으면 굽신되지만 조금만 낮으면 업신여기는 이 사회적 문화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라 했을 때 오늘 시간 두 번째로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될 게 작은 자, 하찮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고 다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천국 못 가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과 열매들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느냐. 7절에 실족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계속 짓누르니까 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귀 여겨줄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거든요. 연약한 자, 없는 자, 존귀 여겨주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변에서 가족 중에 예, 내가 좀 세다. 예, 우리 여자들, 예, 여자분들 세죠? 연약한 자 누굴까요? 남편, 예, 남편분들, 예. 남편들 위로가 필요해요. 남자들 화이팅!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여성들 너무 세요. 예. 한국은 주님께서 여자의 능력이면 임하였나 봐.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남자에게는 겸손의 능력이 임하고. 아이고 주여. 집에서도 경제적이고 힘없어지면 무시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존귀히 여겨줍시다. 존귀히 여겨줍시다. 또 한 구절 신기하게 나오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장애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로 이해를 했냐면 내가 나쁜 거 보면 눈 뽑아버리고 내가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나쁜 데 가면 다리 잘라버리고 이래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 장애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아이 그리고 장애인들이에요. 경제적 군사력이 없기, 경제적인 군사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멀쩡해가지고 경제력도 군사력도 있어서 그렇게 멀쩡하게 살면서 큰데 높은데 이런 거 추구하면 살면 천국 못 가지만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손발 없고 눈이 없어서 작은 자가 되어지면 작은 자가 되어지면이에요. 작은 자가 되어지면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되어지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힘써서 심지어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는 그 애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낮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금식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요즘 기도 안 해요. 살만 하다는 거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쌓기 위하여 이 시간에 일을 하지만 하나님 우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낮은 자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잘라내버려요. 놀랍게도 재정이 많아서 주님을 멀어진다고 주님이 느끼신다면 재정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과 평안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이 되어진다면 이 평안을 깨버려요. 주님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애써서 내 스스로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께 낮은 곳으로 우리가 애써서 높은 데 바라보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좁은 길 가시밭길 가라고 했던 그 길 그걸 가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꼭 굉장히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서요.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한번 손가락대로 해봐? 라고 할 때 있어요.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우리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봐? 내가 누군데? 이거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센 척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예. 원래 약한 척 하십시오. 그냥 약한 거예요. 원래 약해요. 알고 보면 센 척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진짜 센 사람들 가만히 있죠. 예,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세요. 제가 제 동생이 183인데 제가 이겨요. 제가 세다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 놀라운 구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천사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면 그걸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아 이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리예요. 근데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 해서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 앞에 매일 항상 배웁대요. 배웁는 게 뭐냐면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작은 자에게 누가 잘했구나.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잘해줬어요. 또 이 사람이 업신여기고 누가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누가 이 사람 괴롭혔다고 지금 벌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진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라시죠. 제가 이제 소풍교회 부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까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찾아오면 굉장히 겁나거든요. 그랬더니 20대 초반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데가 없다고 좀 교회에서 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워주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슴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이게 뭐냐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확인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도소에 나오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잘 데가 없다고 고아라고 하면서 자기 좀 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약간 의심은 되는데 근데 고민을 했죠. 교회에서 재우기도 그렇고 지금 9시가 넘은 시간인데 내보내기도 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아, 이 아이에게 돈을 좀 줘서 그 찜질방에 가서 좀 재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돈을 제가 갖고 있던 마침 그때 어디 강의 갔다가 이렇게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그리고 주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 그 기회가 되면 교회도 나가고 그 직장도 구하고 뭐 그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했죠. 한 2, 3분이 지났을까 다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다시 열어봤더니 그 친구예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얼마 줬냐면 3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줬냐면 이 친구가 하루 잔다고 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딘가에서 또 이걸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30만 원을 줬냐면 한 달 동안 찜질방에서 좀 지내라고. 그리고 찜질방 돈 내고 남은 돈으로 밥도 좀 사먹고 그리고 직장도 좀 알아보고 이 노가다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라도 좀 하라고 그래서 30만 원을 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몇 분에게 나눴더니 사기당한 거래요. 전문꾼이라는 거죠. 그 친구가 전문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온 걸 보고 돈 많은 걸 보고 그 놀란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은 자에게 누가 달라붙어 있었겠어요? 천사가 달라붙었겠죠. 그럼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주님 보셨죠? 창현이. 창현이가 한 거예요. 창현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은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력한 그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그 무능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은 자, 연약한 자, 작은 자가 되기를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